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Conqueror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의 3일째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오늘도 부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네.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 그죠? 공부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돈 벌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루고. 그죠? 따라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죠? 여기 모든 것은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다시 읽을까요? 시작.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슬픔은 왜 줬어요? 슬픔을 이기라고 줬죠. 예. 기도 제목은 왜 줬어요? 기도 제목을 이기라고 줬습니다. Through him who loved us. 그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야? 사랑하는 것만 알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어 부흥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오늘은 기타 전치사, 계속 방법 전치사 보겠습니다. 온부터 할게요. On. From. On이 계속이에요. 계속. 혹시 그 옛날에 그 로맨스 영화 그거 보신 적 있나요? 그 이름 뭐죠? 그거 그 타이타닉 보신 적 있어요? 네. 타이타닉 그 띰송이 뭐예요? 띰송 아세요? 띰송 모르세요? 마지막 띵어닝 하면서 그죠? 건 그죠? 건 하죠? 그 Year of Goes On이에요. Year of Goes On 이게 어디 나옵니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좀 뭐요? 저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안 닮았습니다. 제가 훨씬 잘생겼어요. 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뭡니까? 그 물에 그죠? 빠져서 마지막에 죽잖아요. 죽을 때 이 노래가 나와요. 하면서 마지막에 건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이게 되게 아름다운 노래잖아요. 당신의 사랑이 표면에 갑니다. 위에 갑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죠? 하나도 의미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온이라는 뜻이 우선요 방법전치사예요. 방법전치사. 그래서 계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카프리오가 뭐예요? 물에 빠져 죽지만 뭐야? 드카프리오의 사랑은 끊긴다 안 끊긴다? 계속된다라는 노래예요. 나는 죽지만 내가 너를 살리면서 뭐야? 나의 사랑은 계속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에 무슨 뜻이 있다? 전치사 온에는 계속이라는 뜻이 있다. 자, 다 적긴 그러니까 이것만 딱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노트폐기 할 때는. 자, 가보자. 월요일부터는 뭐야? From Monday죠? From 뭐야? 근원이잖아. 해봐. 월요일부터. From Monday. 화요일부터는? From Tuesday. 일요일부터는? From Monday. 오늘부터는? From today. 자, 오늘부터 난 쭉 기도할 거야. 시작. I'll pray. From today on. 얼마나 솔직이죠? 계속 영어로 뭐라고? On and on. 계속 영어로 뭐라고? On and on. 아, 어제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잔소리 했어. Do the 잔소리. She did the 잔소리 on and on. 시작. She did the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 영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한국말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재밌어요. 그게 더 해봐. She did the 잔소리. 자, 했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Did the 더까지 쓴대. Did the 해봐. Did the 잔소리 그냥 talk. 오케이 해봐. Talk. Talk. She did the talk. 계속 잔소리했어. She did the talk on and on. 시작. She did the talk on and on. 자, 어렵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영어로 뭐라고? On. So, 월요일부터 계속은 from Monday on. 자, 오늘부터 계속 뭐지? From today on. 하나, 나의 삶에 부어지는 했어요. 부어지는 뭐였어요? On my life. 엄마 해봐. On my life.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God's love. God's love on my life. 자, 이게 먼저 나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on my life가 빨리 나와야지. 그죠? 이게 나와야지. 이게 주어가 되니까. 그죠? 이게 주어가 되니까. Is, 이런 걸 쓸 수 있단 말이야. Manifested. 해봐. Manifested.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시작. Manifested.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God's love.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죠? God's love. 시작. God's love. Is manifested. Manifested. 자, 내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내 인생에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뭐야? 전도. 자, 전도는 결국 내 자랑. 그죠? 전도는 뭐라고? 내 자랑.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뭐야? 역사하는지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간단해. 전도 내 자랑. 근데 그거를 뭐야?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고, 그죠? 전도잖아, 그죠? 근데 방법을 안 알려주면서 하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시더라. 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방법을. 전도는 뭐라고? 따라서 전도는
교회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아니다. 교회에 사람 데리고 오는 건 전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뭐예요?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에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전도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봐. God's love. God's love. 확실히 보여진다. 뭐라고? It's manifested. 시작. God's love is manifested. 시작. God's love is manifested. 그의 인생에서 뭐야? In his life. In his life. 그의 인생 안에서 뭐라고? In his life. 다시 갑니다. God's love on my life. 하나님의 사랑. 내 인생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뭐야? God's love on my life. 시작. God's love on my life. 계속해서 뭐라고? On and on. 계속해서 뭐라고? On and on. 자, 다시 갑니다. 시작. God's love on my life. 자, 한 번에 끝까지 쫙 읽어보자. God's love on my life. On and on. 시작. God's love on my life, on and on. 자, 약간 back, core 두 개 넣어야 돼. God's love, 시작. God's love. God's love on my life, on and on. 시작. God's love on my life, on and on.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입니다. 불은 두 가지가 있어요. On fire는 안 보이는 불, on a fire는 보이는 불. 이해되죠? 셀 수 있는 명사, 보통이면 특별하면 더, 보통이면 특별하면 덜했죠. 그래서 On a fire는 진짜 불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불타는 교회는 뭐야? A church on a fire. A church on a fire. 해봐. This is a church. This is fire.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는 교회야. 그러면 This is church on a fire. On a fire. On a fire. 해봐. On a fire. Fire 액센트 써. On은 낮게 해봐. On a fire. Fire. On a fire. 해봐. God's church. A church on a fire. Church on a fire is not a church, okay? Church on a fire is not a church.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는 교회는 뭐예요? 그거는 마귀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이 아닙니다. 해봐, church on fire. Church on. 한 번에 붙여봐, church on fire. 원래는 fire. 이거는 약간 텍사스 사투리예요. 약간 텍사스 쓰셔서 미국 애들 그러더라고. 너는 왜 사투리 쓰니? 텍사스 태어났니? 아니 나 Korean Texan이야 그랬는데. Church on fire. 시작. Church on fire. 성령이 불타는 교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뭐야? 계속 타는 거지. 계속 타는 거죠. 불타고 있는 교회예요. 계속 타는 거. 그래서 오늘 무슨 뜻이 있다? 오늘 계속. 왜? 부착은 뭐니까? 계속 붙어 있잖아요. 부착되려면 계속 붙어 있어야 되죠. 자, 다시 갑니다. 또 하나 갑니다. 어메논 해봐. 어메논. 자, 무릎 꿇고 있는 남자야. 무릎 꿇고 있는데, 무릎 꿇을 때 어떻게 꿇을 수 있어요? 한 무릎 꿇을 수 있고 두 무릎 꿇을 수 있죠. 봐봐. Amen on. 또 무릎 꿇으려면 거야? On his knee. 한 무릎 꿇었어. On his knee. 한 무릎 꿇는 거야? 우리 몇 무릎 꿇죠? 두 무릎 꿇죠? 해봐. On his knees. On his knees. 해봐. On his knees. On his knees. 무릎 꿇어라. 영어는 뭐야? On his knees. On his knees. 자, 그럼 누워라는 뭐야? 그렇지. 아니. On his. 쉬워요. 무릎 꿇어. 등 대고 누워라야. 해봐. On his back. 그래서 on your back. On your back. 누워라야. 야, 뭐지? 등 대고 누워. 영어로 뭐래? On your back. 자, 배 깔고 누워. On your stomach. On your stomach. 누워야. On your stomach. 해봐. On your belly. On your belly. 자, 물구나무 서라. On your hands. On your hands. 해봐. Stand on your hands. 손으로 쓰란 얘기야. 오케이. 손바닥을 대라고요. 해봐. On your hands. On your 오케이. 이해되죠? 자, 오늘 무슨 뜻이 있다? 부착이란 뜻도 있고, 뭐도 있다? 계속이란 뜻도 있다. 입니다. 다음 거 갑니다. with야. with도 진짜 많이 써. with도 진짜 많이 써. 자, with 갑니다. 가지고. 가지고 관계. 다 쓸 수 있어. 해봐. 관계. 가지고. 돈 많은 사람. A man with an exorbitant amount of money. 시작. A man with an exorbitant. 자, exorbitant 원래 뭐죠? Great amount죠? 이렇게 쓰면 돼요. 있어 보인다 씁니다. 해봐. A man with an exorbitant amount of money. 자, look at the picture. Okay, this guy. Okay? A man with an exorbitant amount of money. 자, 돈 많은 사람 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망할 수 있어, 그죠? 돈 많은 사람 망할 수 있어, 그죠? 돈 많은 사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아, 이제 알았네. 그러면 돈 많이 벌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요. 돈 많은 사람 망할 수 있어요. 자, 많이 가진 사람이 뭐 잃어버리면 일어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더 불안해. 그래서 골리앗은 갑옷 입을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근데 갑옷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골리앗은 갑옷을 필요가 없지요. 싸움 잘하니까. 근데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게 돈 많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무서워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거? What is fear? Okay, fear. What is fear?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뭡니까? 소유가 아니라 뭡니까? Faith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뭘 못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내가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지? 그럼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줍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줘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그럼 난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갑니다. A man with an exorbitant amount of money. 시작. A man with an exorbitant amount of money. 자,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자, 그의 허리에 가죽역대를. 허리. 허리는 뭐지? 허리는 waist. 자, 가죽역대는 허리에 이렇게 두르지. 그러니까 around his waist. 해봐. Around his waist. Around. 자, 저거. A jam with a leather. 자, 가죽역대 가진 사람. Jam with a leather. Jam with a leather. 자, 각자. 모자 쓴 사람 뭐야? Jam with a hat. Jam with a hat. 모자 쓴 사람 뭐라고? Jam with a hat. 자, 머리에 썼으면 뭐예요? Jam with a hat on his head. 어깨에 썼으면? 어깨에다 놓을 수도 있잖아, 그죠? Jam with a hat on his shoulder. 자, 계속 써놓자. 자, 써놓자. 자, 그의 허리에 가죽격대를 두른. 가죽격대가 뭐라고? Leather belt. 가죽격대가 뭐예요? Leather belt. 자, 이거 잔이라고 하자. 잔. 자, 돈 많은 잔. 시작. Jam with a lot of money. 자, 가죽격대를 가진 잔. Jam with a leather belt. Jam with a leather belt. 어디에? Around this waist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을 가진 잔 해봐. 무릎을 가진 잔. 무릎을 가진 남자. A man with his knee. With his knee 해봐. A man with his knee. 땅 위에 해봐. On the ground. 자, 이건 뭐야 그러면? 땅에서 무릎 꿇은 거죠? 바닥에서 무릎 꿇었으면. 바닥. On the, 누가 그랬어? On the 뭐라? 뭐라고? 뭐라? Floor. 바닥에서 무릎 꿇어서 on the floor. 자, 그의 머리 위에서, 그의 몸 위에서 무릎 꿇을 수 있죠. 몸 위에다가 이렇게 무릎 꿇으시잖아. 그럼 뭐야? On his body. 그렇죠. 바디가 사체란 뜻, 사체. 그의 사체 위에서 무릎 꿇을 수도 있잖아. 그죠? 사체 위에서. 우리가 그의 사체 위에, 그리스도의 몸, 죽은 몸 위에서 사체 무릎 꿇었잖아. 우리 그죠? On the body of Jesus Christ 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표현이 어떻게 돼? 다양하게 되죠, 이렇게, 그죠? 자, 모자를 가진 사람 뭐라고? A man with a hat. A man with a hat. 자, 자켓을 입은 사람. A man with a jacket. A man with a jacket. 그죠? 해야 되죠? Jacket. 해봐. Jacket. 자꾸 따라야 안 졸리다. 자, 따라 합시다. 계속.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Above야, above. Above는 뭐랬어? Above. 현저하게 높은, 현저하게 높은 거. 밑에서 above. 자, 해보자. There's no name. 적었어요, 계속. There's no name. 아니, 책을 갖고 있어도 적어야 돼요. 계속 적어야 돼. 적으면서 이해가 돼. 해봐, there's no name. There is no name. 예수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없다, 뭐야? 해봐, there's no name. There is no above name. Jesus name. Jesus 그치, 다시, there's no name. There's no above name. Jesus name. 그쵸, 그 다음에. 5번은 바로 위야. 자, 요거는 뭐야? 요만큼 위는 over. 여기는 뭐랬어? Above. 그죠? 요건 뭐라? Over. 그래서, The Lord's power. 주님이 주시는 권세. The Lord's power. 해봐. Lord's power. Lord's power. 주님이 주시는 권세. The Lord's power. 주님이 주시는 권세. Lord's power. 자, 내게 쏟아 부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On me. 내 위에 주시면? Over me. 내 안에 주시면? In me. In me. 해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Lord's power. 자, 소유격은 의의 뜻이 아니라 뭐도 있댔어? 뭐뭐? 가 뜻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Lord's power. 해봐, The Lord's power. 자, 내가 주는 권세 뭐야? 자,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을 뭐라 그래? My peace,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My peace to you. 너에게 주는 평안, 영어로 뭐야? My peace to you. 자, 너에게 주는 돈 뭐야? My money to you. 자, 이 세상의 모든 돈은 다 마귀 거 아니야?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돈은 마귀 거 아니야. 돈이 뭐야, 돈? 돈이 뭐예요? 돈은? 따라합시다. 돈은? 가치를? 가치를?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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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수단? 콩고 아니고 수단이야? 그죠? 돈은?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돈은 원래 뭐를 표현하는 수단이야? 가치.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돈이.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단. 그래서 11조에 11조가 마아셀인데 11조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걸 11조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1조는 돈의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11조는 가장 귀한 거야. 그래서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드리는 게 뭐예요? 가장 귀한 게 누구, 뭐밖에 없어,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건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돈으로 표현하는 거야. 돈은 뭘 표현하는 수단이니까?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니까. 그 돈은 쓰라고 주신 거니? 가치를 표현하라고 준 거니? 가치를 표현하는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가치를. 그래서 돈은 한계가 있어, 없어? 없죠. 무한대잖아. 숫자잖아. 무한대죠. 돈은 뭐야? 무한대가 있죠. 왜? 그럼 돈으로 뭘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의 가치를 무한대로 표현하라고 준 거야.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사랑할 게 아니라 돈은 쓰라고 주신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막연하는 게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을 왜 사랑하게 됐어? 하나님을 버리면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막연한 근원이다. 자, 그럼 돈은 뭐라고 했다고?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 하나님 나한테 돈을 많이 주시려면 내 인생에 뭐가 많아야 돼? 가치가 많아야지. 그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 돈 줘, 안 줘? 안 줘. 자, 따라하자. 하나님, 모든 가치를 다 내게 주옵소서. 그지?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훔쳐와야 돼. 야곱이 야곱 뭐 했어요? 사명 훔쳐왔지? 그죠? 단팥죽 한 그릇에 훔쳐왔잖아. 사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버는데 별로 사명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저 돈 내게 주옵소서요. 그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묻는 돈은 다 내게 주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하나 기도해야 돼. 자, 근데 내게 주셔도 내가 가지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주셨단 말이야. 내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지러 가야 돼. 그걸 받으러 가는 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명은 자꾸 아프리카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힘들어. 보내주다는 거 와가지고 얘는 여기 왜 왔냐 이래요. 아시죠? 내가 항상 농담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한테 가서 그랬다잖아, 그죠? 하나님, 얘는 내 말 진짜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다잖아요. 걔 내 말도 안 들어. 그랬다고. 그죠? 하나님 말도 안 들고 뭐야. 마귀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댔지. 자,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세 뭐라고? The Lord's power. 하나님이 주시는 돈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이 집을 줘 안 줘? 집은 누가 주는 거야? 주택공사에서 줬지. 그죠? 직장 가서 우리 뭐래? 월급은 누가 줘요? 사장님이 주시잖아.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축복. 이게 기독교는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야?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따라갔죠? 그래서 바리새인 되는 거야. 그럼 마귀 짓을 합니다, 교회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기도할 때도 힘이 생겨. 하나님, 내가 드디어 인생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치를 먼저 찾아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자, 계속 갑니다. The Lord's power on me. Lord's power on me. 그 저는 지난 20년 동안 돈을 안 벌었다니까, 하나도. 아, 벌은 적 있구나. 그죠? 그래서 잘 살고 있잖아. 자, 빌로는 뭐야? 빌로는 아래. 교회에서 월급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죠? 그럼 잘 살아요. 자, 솔저. 빌로우 이스 리더십. 어디에 있어? 솔저. 여기 있지? 여기에. 쪼만하지? 예. 빌로우 이스 리더십이야. 솔저. 빌로우 이스 리더십. 바로 밑에 있으면 뭐야? 언더 이스 리더십. 바로 많이 아래에 있으면 빌로우 이스 리더십. 원래,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빌로우로 갈까요? 언더로 갈까요? 성경은 언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로 아래에 있어요. 아멘? 우리 뭐라고? 그리스도의 바로 아래서. 따라서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 아들이야. 그죠? 나 하나님하고 말튼 사이야. 나 한라인 있어. 100억 간의 전화 한 통화 넣으려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그 노력을 했대요. 100억 간의 전화 한 통화 넣으려고. 100억 간의 전화가 안 돼. 박정희 대통령 전화 걸면 다른 사람이 받는 거야. 100억 간의 전화 한 통화 넣는 게 박정희 대통령 꿈이었대. 그 지미 카터가 그걸 해줬거든요. 근데 지미 카터의 그것을 한 게 우리나라의 김장한 목사님이 그걸 해줬어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 때문에 백악관에 전화 한 통을 넣었거든요. 한라인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필요 없어.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늘나라 있죠. 하늘나라 왕국의 하늘 아버지께 바로 전화할 수 있어요. 아멘. 그거 기도야. 따라서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 근데 뭐라? Under God's leadership. 시작. We are under God.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above God's leadership 했잖아. 그럼 우리 단계 많이 거쳐야 돼요. 뭐 천사 갔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가브리엘 갔다가 넌 안 된다 다시 따라 이래야지. 우리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방에 하나님께 직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전화는 걸 수 있어요. 아멘. 안 들어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알긴 알아. 끝까지 전화 걸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그 뭐 재판관 그 아시죠? 비유에서. 자, 다시 갑니다. 언더는 뭐래? 직각 통치야. 직각 통치. 오야와 위야 해 봐. 언더 더 블러드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야. 그지? 언더 더 블러드. 뭐지? 맞지?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래 있네. 언더 더 블러드. 여기 언더 더 블러드. 뭐가 아니야? 빌로우 더 블러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 되시죠? 언더 더 블러드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통치에 바로 있다는 거야.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자꾸.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산자로 죽어서 죽은 자로 태어나요. 맨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이브가 졸렸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백신 맞고 졸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죠? 백신 맞고 졸리잖아. 이브가 졸렸을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생각했어? 졸리면서? 앉으려고 했겠지, 이브가 막. 앉으려고 노력했겠어, 안 했어? 앉으려고 졸렸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브 무슨 생각했어? 이게 죽는 거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앉으려고 막 했지, 그지? 잠은 와, 안 와, 계속 오잖아. 앉으려고 했지만 존다며. 이게 죽는 거구나 생각을 했다가 다음날 딱 깨어났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해야 되는 거야. 우리 어제의 은혜는요, 오늘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로 깨어나요. 그래서 오늘 은혜가 또 필요해요. 아멘? 자, 오늘 다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under 해봐. A king under the power of Satan. 그지? 마귀가 주는 권세 아래에 있는 거야. 자,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왕처럼 사는 거지. 지 멋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지? 지 멋대로. 뭐 하나님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 지 멋대로. 오늘 feeling 느끼는 대로. 왜 그랬어? 나 그런 감정이 들었어. 왜 그랬어? 나 그렇게 생각해. MBTI에 보면 T와 F가 있어요. 그죠? T와 F가. T는 뭡니까? 생각해. 그죠? F는 뭐야? 느껴. 거기에 J와 P가 있죠? J와 P가 있죠? F는 자유로운 감정을 위해서 합니다. J는 뭐예요? 그걸 다 규정하려고 그래. 컨트롤. 그래서 T와 F가 있어. 그죠? 우리는 T도 아니고 우리는 F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삽니다. 신자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F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죠. 그럼 지 맘대로 살아요. T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지. 그럼 지 생각대로 살아요. 어느 순간 지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귀 더 이상 말 못하는 형태는 하나님들 말 못하는 그래서 지 멋대로 하는. 그래서 마귀가 막 그 옆에서 궁시렁거려. 이 새끼 내 말 안 들어. 이 새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뭐예요? 주야로 뭐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요즘에 나한테 주신 화두의 말씀이 있어요. 사명이면 사명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 그러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디서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하는데 뭐 3만 원 주면 가서 한다고 해서 3만 원 주시면 가면 거기 가가지고 그거 해준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책 읽으면 말해요. 성경책 읽으면서 거기서 꽂히는 생각 있잖아. 그럼 그거를 하루 종일 묵상해.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면 베드로같이 그 무식한 것들은 어떻게 사냐 말이야.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누구나 다 은혜 받을 수 있댔습니다. 자, 갑시다. Servant 우리는 뭐야? Servant under the reign of God. 따라다 rain. rain이 통치야, 통치. rain. 이거는 컨트롤하고 다른 거 아시죠? 컨트롤은 마귀가 하는 거야. 이 통치의 단어가 두 개 있어요. rain과 컨트롤 두 개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컨트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rain 하세요. 아멘. 뭐라고? 따라서 하나님은 컨트롤하지 않고 하나님은 레인한다. 하나님의 통치. 레인이라는 건 뭐냐면 선한 것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통치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게 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강생 다섯 명에 제가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야. 여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가서 학원하라고 해서 학원했었고, 그래서 학원해가지고 천 명 모았고, 다시 들어와서 다섯 명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나와 함께 아직도 내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야. 착하다, 충성된 종 아니야?
뭐랬어요? 잘했다 충성동정이에요. 거룩하다 충성동정 아니야? 잘했다 충성동정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아셔야 됩니다. 착하다 아니야. 거룩하다 아니야. 인간관계 잘했다 충성동정 아니야. 돈 많이 벌었다 아니야. 뭐죠? 잘했다예요. 뭐예요? 내가 시킨 거 하고 왔구나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꼭 여러분 사명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이 그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치는 돈은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돈이 안 따라와요. 근데 사명을 알죠? 그럼 돈이 따라와요. 그 자원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해줘요. 근데 그 전에 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 만들어요. 그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인간 만들어요. 자원 다 만들어놨어. 그죠? 근데 인간 만들어요. 인간 만들어야지 역사합니다. 따라 합시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도 뭐 예언도 이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격이다. 아멘. 성령 은사는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 그래서 방언에도 인격이 없으면 악령처럼 역사합니다. 악령처럼. 계속 갑니다. 방법전사. 자, because 해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자, thanks to 두게요. thanks to. 자, 그의 친절한 역사하심 때문에. 역사하심 service라고 그래. service 해봐. services. Service. 아니면 works로 쓰면 돼. works.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야.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서 아니죠? at은 주소야. 우선 주소. at the cross. on the cross는 뭐 십자가에 달려서. at the cross는 십자가에서. 오케이? 해봐. at the cross. thanks to 해봐. thanks to. 그의 친절한 서비스, 역사하심 때문에. 그죠? 해봐, 시작. Thanks to his kind services at the cross. 그의 십자가에서의 친절한 역사하심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해봐. I got conversion. 자, 했죠, 어제? I got conversion. I got conversion. 했지, 어제? 구원이 뭐라고? Conversion. Conversion. 맞죠? I got salvation. 해봐. I got salvation. I got salvation. Thanks to his services at the cross. 시작. I got salvation thanks to his service, kind services at the cross. 웬만하면 다 외우세요. 웬만하면 다 외워지죠? 이게 수업 특징이 잘 외워져. 왜냐면 하고 싶은 고백이거든. 해봐. Thanks to his kind services at the cross.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수업 듣기 어려워.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못 듣게 해놨어. 근데, 혹시 이 수업을 지금 듣는 분 중에서, 나 이 수업 듣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되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지금 이 수업 들으면서 자꾸 진도가 나가. 신기하다, 이거. 이렇게 진도가 나가네? 자꾸 외워지네? 그러면 이 수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가까운 교회 가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00명 버리고 여러분 만들어 온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 대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마귀에게 빨리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thanks to my thanks to his kind services at the cross. 해봐, thanks to his kind services at the cross. 그죠? 그가 십자가에서 뭐예요? 아주 친절한, 그죠? 친절한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봐, 시작. I got saved. I got salvation. Thanks to his kind services. Thanks to his kind service. 어디서? At the cross. 뭐 때문에? 뭐 때문에? Thanks to. Because of. Owing to. 시작. Thanks to. Because of. Owing to, thanks to, because of, owing to, his kind service. 그가 하신 친절한 일이 뭐라고? His kind services. His kind services. 해봐. 그가 하신 친절한 일이 뭐야? His kind services. 십자가에서 뭐야? At the cross. At the cross. 십자가에서 뭐라고? At the cross. 때문에 뭐야? 때문에. Because of, thanks to, owing to, 또 하나 있죠? Due to. Due to. 다 때문에야. 자, 그가 하신 친절한 일이 뭐라고? His kind services. 그가 하신 친절한 그가야 그의 아니야 그가 그가 하신 친절한 일들 뭐라고? His kind services. 다시 시작. His kind services. 계속 반복하면 알아요. 자, 다음 거 갑니다. Beyond이야. Beyond. 자, divine plan 가볼게. Divine plan. 해봐. Divine plan. Divine. divine은 뭐냐면 신성한이야. 신성한. 우리 신성한 뭐 알아요? Holy. Holy 알죠? Holy. Holy의 다른 말이 divine이야. 좀 어려운 말이야. 해봐. Divine plan. Divine plan. 신성한 계획. 뭐라고? Divine plan. 뭐를 위한? 구원받기 위한. 그죠? For salvation. 자, 구원받기 위한 뭐야? For, 구원을 목적으로 한 뭐야? For salvation. For salvation. 자, 우리의 능력을 초월했어. Beyond our ability. 해봐. Beyond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뭐야? Beyond. Beyond. 비욘드로 해봐. 비욘 아니면 비욘 아니면 비욘세로 비욘세. 비욘세가 그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비욘세 알지? 비욘세. 뭐지?
싱글 레이디 이거 이거지 그죠? 싱글 레이디 싱글 레이디 싱글 레이디 그죠 이게 이 비욘세 비욘드가 뭐라고? 초월해 초월해. 그래 비욘세가 초월했지? 초월했지. 그래서 비욘 비욘 해봐. Beyond my ability. 자 구원은 내 능력이 내 능력 밖에 아니야. 그렇지 능력 밖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Beyond my ability 해봐. Beyond my ability. 아 이거 내 능력 밖이야. 자 이거 표현 미국 사람 표현이야. 해봐 시작. 해봐 이거 이걸 이렇게. Amen. That's beyond my ability. Oh, beyond it. 해봐, beyond. Wow. 어, 설교를 들어,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이 한 설교가 아니야, 그래. Wow, he's beyond. He's beyond. 이렇게, beyond. Okay, beyond. 해봐, 나의 능력 밖. 나의 능력 밖이 뭐라고? Beyond. Beyond. Beyond my ability. Beyond my ability. 자, 그죠? 그래서 뭐야? 성공. 이런 거였지. 성공. 뭐, richness. 부요함. 그지? 어, 명예와 뭐라, 명예. Fame. 이런 거 있죠? 이거 beyond our ability.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야. 선물이에요, 선물.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S는 집중이었지. 그래서 보다는 뭐랬어? 보다는 see. 꼬라보다는 뭐라고? Look at. Look at. 해봐, look at. 붙어 이거, 붙어 이거. Look at. Get, get, get. Look at. Look at. 그리고 움직이는 건 뭐라고 뭐랬어? Watch. Watch. 그래서 watch가 뭐랬지? Watch가 무슨 뜻일 때지? 감독하다 뜻일 때였어. 오, 그렇지. 자, 마귀의 공격이야. 마귀가 쏟아붓는 공격. Devil's attacks. Devil's attacks. 내 children에 집중하여 뭐라고? And my children. And my children. 해봐. Devil's attack and my children. 저랑 친해지면요.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요. 저랑 친해지면. 어, 저랑 친해지면 안 좋아. 마귀가 공격해. 좋아? 안 좋아. 공격 당해야 돼. 그래야지 이기지. 그죠? 어, 마귀가 공격해. 우리 동네 나와바리에서 그죠? 어, 내가 다 이겨야 돼. 따라자 내가. 내 나와바리에서는 짱 먹을 거다. 어, 짱 먹어야 됐고 어디 가서 지면 안 돼요. 자, 다시 갈게. 마귀의 공격 뭐라고? Devil's attacks. 나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향한. And my children. And my children.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저 성도들 상태 안 좋아 보이면 제가 잠을 못 자고 기도해요. 다 묶어 막 가가지고 집에 가서 묶어. 우리 아이들도 항상 묶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 제 기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우리 와이프. 어, 우리 와이프 항상 기도해요. 항상. 왜? 나를 못 넘어뜨리게 되니까. 우리 와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따라가면 마귀가 우리 와이프를 공격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우리 날 못 따라오게. 그래서 내가 아예 끝장나게 만들어. 뭐. 그렇다고 내가 와이프를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와이프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와이프를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마. 어디 계시나? 어. 여보! 어, 사랑해. 어. 항상 기도를 해요. 항상.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어,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죠? 괴롭히면 돼. 그럼 기도하게 돼 있어. 자, 그다음에 뚜루야, 뚜루. 해 봐. 뚜루. 뚜루, 통하여, 통하여. 뚜루가 뭐라고? 통하여, 통하여. 해봐, my conversion. 내가 구원받은 거 뭐라고 영어로? My conversion. 내가 구원받은 거 뭐라고? My conversion. 내가 구원받은 거 뭐래? My conversion. 내가 사랑받는 거 뭐야? My love. 쉬워, 쉬워. 뚜루, 뚜루, 해봐. 능력을 통하여 봐, 뚜루, the power. 뚜루, the power. 누가 주신 능력이니? 누가 주신 능력이니? 성령께서. Of the Holy Spirit. Of the. 성령이 주신이지? 보여 이제?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 주신 능력이야. 성령 주신 능력. 자, 가자. My conversion. Through the power of. 자, 여기 한 번에 빨리 읽어봐. Through the power of. Through the power. 자, 더 발음 안 나. 뚜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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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르러. Through the power of. Through the power of. 시작. Through the power of.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시작.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자, 이게 발음도 교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빨리 말할 수 있어요. 해볼까? 시작. My conversion. Through the power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치? 어, 이 확실해졌다 영어로 secure. Security 할지 security? Security, secure예요. 확실해졌다. 나의 구원이 성령을 통한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진 나의 엄청 긴단 말이에요. 쉬운 영어 어려운 영어? 어려운 영어니까 쉽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자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셔서 받은 나의 구원이 확실해졌다예요. 이런 거 이렇게 영작 간단하게 할 수 있다니까. 해볼까 시작? My conversion.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t's secure, it's secure, it's secure, it's secure. 확실해졌다. It's secure. 해봐. It's secure, it's secure. 자, 어. 자, 끝났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쳤습니다. 다시 갑니다. 마지막 문장만 다시 보겠습니다. My conversion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자, 이제 요 단계가 다 끝나면 뭐 할 거냐면요. 요걸 주어로 넣고 있죠? 뒤에다가 동사 집어넣는 거 연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할 거야, 안 할 거야?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문장 조금 안 돼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다시. 자, 중요한 거 오늘 집에 가서 요런 문장 있죠? 요런 문장 한 번씩 봐주면 좋겠죠? 계속 익숙하게 봐주기만 하세요. 요거 다음 수업에 또 나와. 또 나와서 이거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있죠? 여기 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뭐 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뭐 하는지 다시 약간 문법으로 갑니다. 자, 명사가 뭐 한댔어? 명사의 자리.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그 다음 뭐야? 전치사, 명사 간댔지. 그 다음 뭐야? 명사가 뭐뭐 되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자리. 요 자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자리를 확장하고 있는 거야. 뭘로? 전치사, 명사로 뭐지? 요 자리를 확장해주고 있죠? 자, 뭐만 외우면 돼? 동사만 외우면 영어는 뭐가 끝나?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동사 외우기 힘들잖아, 그죠? 힘들지? 그래서 동사를 어떻게? 단어 빼가지고 다시 하나씩 외워줄 거예요. 동사 확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요거 연습 웬만큼 되면 어디로 넘어갈까, 수업이? 바로 동사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뭐라고 했어, 지금? 요게 웬만큼 되면 넘어간댔지? 요게 웬만큼 안 되면 안 넘어가? 자, 요거 웬만큼 하겠어? 이만큼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요거 한참 더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끝나지 않아요? 이거 한참 더 많이 할 거야. 이거 한 20강 할 거야, 이것만. 지금 이것만 20강 하면 이제 명사 딱 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치사 명사는 언제? 자연스럽게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영어가 먼저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영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단계별로 가는 거야. 꼬마 애들 말이 먼저 돼야죠. 처음부터 봤어요. 애기가 태어나서. 응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하얀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제가 오늘부터 어머니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이런 거 없었죠? 그죠? 맨 처음에 뭐, 무슨 말부터 해요? 응애. 맨 처음 하는 게 뭐야? 앞, 뭐. 어머!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엄마랑 스트레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버벅거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연습 많이 하시면 이제 명사, 전치사, 명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전치사, 명사만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알아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수업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입니다. 이 예문들이 잘 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수고하셨습니다. 아멘.